네, 최근에는 장마 때 국지성 폭우가 이어지고 있죠. 상습 침수 지역은 올해도 침수 걱정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매년 되풀이되는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서 반지하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는데요. 최근에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반지하 주택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를 할 경우 금융 지원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집니까? 네. 반지하 주민이 지상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면 두 가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지원책이 바로 금융 지원 쪽인데요. 그동안의 금융 지원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던가 월세 20만 원을 받던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좀 따져보니까 이것을 월세로 환산하면 40만 원까지 그리고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정도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금융 지원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반지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현장에서 반지하 주민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 같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알더라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국토부가 운영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은 시중은행에 5개 은행이죠. 우리은행,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 이 5개 은행 중에 집에 가까운 은행을 방문을 해서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조금 어려우시니까 반지하 주민인데 보증금 대출을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직원들이 잘 소개를 할 겁니다. 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네.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증금 대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세 지원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건데 지하에 계시는 분이 지상으로 이주를 해서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셔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월세 2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이것은 2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2년 이후에는 본인이 월세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 사업도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매입 조건이 완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서울시가 이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20년간 점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조금 가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규정인데 세대의 반 이상을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네.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고 네. 두 명, 세 명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소유주의 모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지하 주택 한 채만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 매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죠. SH가 지난해부터 이제 반지하 주택을 차근차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5채를 매입을 했고요. 현재 783호를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가 5,255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783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까지 네. 합치더라도 17%밖에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매입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반지하 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돕는 사업들이 지난해 여름에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일가족 참변 이후에 좀 급속도를 네.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그 1년이 지난 후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까지 참혹한 현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죠.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700가구를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지톡으로 1,400가구 이전을 했고요. 1,300가구는 월세 20만 원을 받으면서 지상으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가 대략 20만 가구로 추정을 되는데 2,700가구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지원이 이제 확대가 됐으니까 이주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